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컴입니다. 자, 오늘 AS 점검할 컴퓨터는 화이트 컨셉의 시스템이고요. 주 문제는 게임을 하다 보면 화면이 나가버리는 그런 증상으로 직고가 됐는데, 보통 이제 게임 중에 화면이 나간다, 그런 파워, 그래픽카드를 주로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고객분이 그래픽카드를 제조사 쪽으로 AS를 보냈대요. 보냈다고 하셨나 직접 가셨다고 했나 그건 좀 헷갈리는데, 센터에서는 정상 판정받고 출고됐다고 해요. 이상이 없다, 문제 없다 라고 정상 판정을 받아서 저희 매장으로 입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이 또 색다르게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메쉬로 좀 만드셨나 봐요. 붙인 것도 보이죠. 그래서 메쉬로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처럼 붙여놓고 쓰시더라고요.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아마 강화유리겠죠? 이걸 떼고 메쉬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색다른데요? 그리고 측면에 120mm 팬도 하나 다셔가지고 구멍도 뚫어놓으셨어요.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공기순환이 잘 안 된다, 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보시면 전면이 막혀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게임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전면이 막혀있는 제품들 좋진 않죠. 공기순환이 잘 안 돼서. 물론 이 사이드 측면 에어홀이 있긴 한데 이걸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고객분이 측면에 강화유리를 떼고 먼지 필터 메쉬망으로 만드셔서 붙이신 것 같습니다. 공기순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일단은 그래픽카드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지금 테스트한 거 보면 CPU는 라이젠 5800X예요 그래픽카드는 RTX 3070인데 소음이 좀 있어요. 돌려보니까 그 메모리는 8기가 2개 이상 없었고, 그래픽카드를 떼서 저희 테스트용 보드에 장착을 해서 돌려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테스트는 OCCT 3D 표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그래픽카드 GPU에 지금 부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들어보세요. 기가바이트 RTX 3070 그래픽카드를 본 PC에 꽂아보고 저희 테스트용 시소니 850짜리 파워서플라이를 연결해서도 돌려보고, 누드 테스트로 저희 보드에 꽂아서도 돌려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취해봤는데 동일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플레이 도중에 화면이 나가면서 펜 RPM이 엄청 세게 도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조용하게 도는 편입니다. 세게 돌 때는 얘가 어느 정도 도냐면 3000 RPM 이상 돌아요. 지금도 GPU 펜이 2960 RPM, 2955 RPM 이런 식으로 좀 돌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플레이를 해놓으면 좀 이따가 화면 나가는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좀 간헐적이더라고요. 불특정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돌려봤거든요. 본 PC에 꽂았을 때도, 파워를 바꿨을 때도, 다른 컴퓨터에 꽂아서 플레이 했을 때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 고로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는 게 맞다. 유통사에서는 당연히 없다고 하지만 기사분이 아마 테스트 했을 때는 증상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한테 정상이다 하고 되돌려줬을 수도 있겠는데, 사용자분들은 게임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한 이틀 정도 물려서 돌려봤을 때 증상이 나온다. 제가 증상이 나올 때 다시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증상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3분 됐는데 얘가 10분 있다가 나올지 30분 있다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오면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플을 변경했고요. 증상을 좀 빨리 보기 위해서 파이널 판타지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테스트했을 때 파이널 판타지에서 증상이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부하를 안 주니까 펜이 멈춰있죠. 이제 펜들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소음발. 이런 소음 들으면서 펜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이 프로펠러가 이 팬이 튕겨 나올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느낌? 뭐 얘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 그런 무서운 소리가 납니다. 거의 뭐 굉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생각보다 소음이 엄청 크다.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73도 정도? 이거 봐, 나갔죠? 바로 나왔다. 나왔죠, 지금. 화면 나가버리고, 펜은 고 RPM으로 회전하고, 지금 시그널 끊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센터에서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일단 고객분이 가셔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가시기가 좀 그랬나봐요. 그래서 일단 AS대행으로 저희가 보내볼 거고요. 이러한 증상, 내역 작성해서 PCD에다가 보내서 AS 교환을 해달라,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의를 드리고 교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분이 또 말씀하실 때 이 워런티 보증기간이 지금 딱 한 달 남았대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AS를 빨리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딱 3년 되어 가려고 하는 찰나예요. 한 달 남았어. 소음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게임 도중에 그래픽카드 펜이 고 RPM으로 돌면서 화면이 나가는 증상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물론 미리 제가 사전 점검을 해보고 이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분께서는 파워가 불량인지 아니면 뭐 CPU 온도 때문에 그런 건지 메인보드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저희가 점검을 해봤을 때는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다. 물론 가끔 파워에 문제가 있어도 플레이 도중에 재부팅되고 뭐 부하를 줬을 때 리부팅되고 하는 증상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워 서플라이를 교체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기가바이트 3070 보증기간 한 달 남은 거 AS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OCCT에서도 증상이 나오긴 했는데 OCCT에서는 그게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돌리면 어쩔 때 나오고 어쩔 때 안 나오고.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언제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지 거의 대부분 증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AS 보내고 결과까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이 아니죠.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랜만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시는 우리 패밀리 분들은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그래픽카드 AS 기간이 2주 걸렸습니다. 2주 만에 이 시스템 다시 보는 거고요. 일단 그래픽카드는 AS가 진행이 됐고 리퍼로 교체는 안 됐습니다. 리퍼 교체 안 된 이유는 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미 개조된 제품이기 때문에 무상 AS가 사실 안 된다. 리퍼로는 교체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이미 개조냐 했더니 얘를 뜯었던 흔적이 있대요. 뜯어가지고 다시 붙였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대신에 AS 진행을 좀 해보겠다. 만약에 AS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2주 만에 왔습니다. 오늘 도착했고요. AS가 돼서 온 거겠죠? 시리얼 번호가 뒷자리가 639 시리얼 번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AS가 된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교체된 건 아니네요. 기가바이트 RTX 3070 비전 모델이고요. AS가 잘 진행이 됐는지 장착 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무상 수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제조사, 유통사 서비스센터에서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 특히 얘들을 떼서 라디에이터, 히트싱크를 떼서 서머를 재도포하는 것도 임의 개조로 봐요. 임의 개조는 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 이거죠. 만약에 서머 컴파운드 재도포 또는 서머 패드 재교체 작업을 하실 분들은 보증기간 내라면 센터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서머 재도포 해주냐고 문의 좀 오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2주 만에 AS 처리가 돼서 잘 도착했고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증기간 내 그래픽카드라면 서머 재도포 작업은 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2주 정도 10일 이상 걸렸기 때문에
뭐 잘 수리가 돼서 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리퍼 교체도 있긴 한데 이렇게 AS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래픽카드가 고장인데 나는 리퍼 받기 싫다, 내가 쓰던 그래픽카드 고쳐서 쓰고 싶다 그러면 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수리 진행 쪽으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일단 그래픽카드 장착했고요. 한번 켜보고 동일하게 파이널 판타지 같은 벤치 프로그램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벤치 테스트 하기 전이고요. 팬이 아직 안 도니까 46도 정도 되고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팬 돌기 시작하네요. GPU 팬 첫 번째 1100rpm, 1200, 1300rpm. 기존에는 3000rpm인가 그랬죠?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줄었네요. 제 기억에 3000rpm 이상 돌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1550. 최대 지금 한 1950 정도 RPM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조용하고 AS가 되긴 확실히 됐네요. 뭐 소음도 뭐 정상이고요. 팬 RPM도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잘 나오고 벤치 프로그램도 튕기지 않고 잘 진행되고요. 고객분이 얼추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센터에서만 2주 걸렸으니까 저희 테스트하는 시간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합치면 거의 뭐 3주? 꽤 오랜 시간이죠. 아마 컴퓨터가 없어서 답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금 더 저는 테스트하고 마무리하고 고객분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건 보증기한 남았으면 그래픽카드 분해하지 마라, 센터에서 임의 계조로 AS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옆에 이렇게 메시 맞는 거 봐서는 CPU 발열 문제로 케이스 선택할 때 조금 신중히 또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